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청각들 매니저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 함께 찾아보려고 가져왔어요. 오늘도 성능 좋고 튼튼하고 좋은 차량만 골라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 수 있는 전산이죠. 여기 보시면 익스플로러 5세대만 검색했을 때 매물 130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는 수원에 있고요. 여러분도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은요. 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 59,000km, 판매가격 2,83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도 없었고 무사고에 무교환, 누유도 한 건 없이 깨끗하죠. 일단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59,000km 뛰었어요. 시트 컨디션도 뭐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 데 보이지 않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썬루프, 전동 트렁크. 딱히 보이는 건 하나 보이네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죠. 타이어 휠은 까진 데 없이 깨끗합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아요. 19년식 주행거리 59,000km, 판매가격 1,83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뭐 누유도 한 건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죠. 연식에 비해서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좋았어요. 59,000km, 2,830만원. 요 정도 컨디션 차량은 어떠실까요? 2.3 사륜구동 리미티드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6년식 주행거리 77,000km, 판매가격 1,98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누유 없습니다. 깨끗하죠?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뭐 까지거나 해진 데 보이지 않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휠 깨끗하고 차키는 두 개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까지. 16년식 77,000km, 판매가격 1,98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이 차 역시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 너무 좋습니다. 77,000km. 사고도 없었고 누유도 없이 관리 상태 너무 좋았죠. 내부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2.3 사륜구동 리미티드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이 차량은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124,000km, 판매가격 1,62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나 교체 이력도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네요. 깨끗하죠? 외관 모습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 데 없죠? 썬루프 들어가 있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고요. 타이어 휠은 까진 데 없고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차키 두 개 보이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17년식 주행거리 124,000km, 판매가격 1,620만원. 뭐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이었죠. 관리 상태 너무 좋았고 뭐 누유도 한 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에 비해서 지금 가격도 좋아요. 1,620만원. 이 차량은 좀 어떠실까요? 3.5 V6 4륜구동 리미티드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66,000km, 판매가격 2,30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죠. 사고나 교체 이력도 없고요. 미세누유 없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위쪽에 지금 루프탑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박용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시트 컨디션 너무 좋고요.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고요. 타이어 휠 깨끗하고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썬루프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17년식 2차 역시도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 너무 좋죠. 6만 6천 km. 1인 신조, 보험 이력도 0원,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루프탑 텐트 설치되어 있어서 차박용으로 세컨카 구입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2.3 4륜구동 리미티드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현재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사진이 몇 장 없어요. 기본 옵션만 설명드릴게요. 14년식 11만 9천 킬로, 거의 12만 킬로죠. 1,090만 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 노유 없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죠. 14년식인데 주행거리가 12만 킬로,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1,090만 원. 유의한건도 없고 단순 교체도 없이 관리가 잘된 차량이죠. 안에 내부 옵션 상태는 뭐 사진은 없지만 기본 옵션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품화 진행 중이긴 한데 차량 컨디션에 비해서 가격도 너무 좋아서 한번 소개해봤어요. 3.5 V6 4륜구동 리미티드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5년식 주행거리 7만 6천 킬로, 판매가격 1,430만 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나 교체 이력 없습니다. 미세 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외관 모습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뭐 까지거나 해진 데 보이지 않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연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어요. 타이어 휠 까진 데 없이 깨끗해 보이고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차키 두 개 보입니다. 15년식 주행거리 7만 6천 킬로, 판매가격 1,430만 원. 완전 무사고 차량,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죠. 내부 컨디션도 좋았고 전체적인 컨디션과 주행거리,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1,430만 원. 3.5 V6 4륜구동 리미티드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으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방문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